올복싱 챔피언십 제3회 전국 경찰 무도 복싱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악 구민 종합체육센터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올 복싱 챔피언십 대표 김대령 해설위원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전 10시부터 치열했던 경기가 펼쳐졌었고 이제 일반부 80kg 이하급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들은 전국에서 수많은 이 복싱인들, 생활체육 복싱인들이 출전을 했고요. 예. 지금 현재 임재현 선수와 이민우 선수 같은 경우도 체육관에서 복싱을 수련하는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코노 임재현 선수는 UFC 국제체육관 일산점 소속이고요. 청코노 이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미추홀 복싱체육관 소속으로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기 같으면은 예. 정통 복싱을 수련하는 체육관에서만 나오지만 이 올복싱 챔피언십은 전국의 모든 격투기든 무에타이든 아니면 복싱 체육관이든 누구나 이 복싱룰로 할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다 나올 수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크게 뻗어봤고요. 임재현 선수와 이민우 선수의 일반부 80kg 이하급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경기도 지금 미추홀 복싱 체육관은 정통 복싱 체육관이고요. 예. UFC 국제 체육관 일산점은 격투기를 하는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싱 스케일에서 보면은 인파이터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선수가 임재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이 프로 복싱 경기와는 다르게 이 생활 체육 복싱 대회 1분 30초 2라운드제로 진행이 되겠죠. 보통 복싱이 프로 복싱은 3분 12라운드 세계 타이틀 매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아마추어 복싱 엘리트 복싱이라고 하는데 3분 3라운드예요. 근데 생활 체육 복싱은 전국에 많은 이 생활 체육 복싱 동호인들이 출전하기 쉽게 그 문턱을 쉽게 넘어설 수 있도록 1분 30초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 느린 장면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선수들 공격적으로 복싱을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라운드 경기다 보니까 많은 포인트를 최대한 빨리 획득을 해야겠죠. 그렇죠. 라운드가 적기 때문에 예. 쉴 틈 없이 밀어붙이는 인파이터 스타일의 선수가 오히려 점수를 따기 쉽겠죠. 그렇습니다. 라이트 거쳤습니다. 예. 임재현 선수가 어퍼 컨비네이션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레프트 그리고 바디까지 이민우 오우 라이트 크게 들어갔습니다. 보통 복싱 선수들은 이 포인트제로 예. 가볍게 보리밥 주먹을 가볍게 날리면서 중요한 순간에 강하게 주먹을 집어넣는 방면 그렇죠. 네. 임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주먹이 강으로 치고 있거든요. 강 예. 근데 또 이 주먹에 또 이민우 선수가 걸리기도 하고 있어요. 예. 라이트 레프트 이 생활체육 복싱 동호인에 맞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1분 30초 경기 끝이 났고요. 이제 판정을 기다려야겠습니다. 깨끗하게 클린 예. 히트가 들어가는 임재현 선수와 여기서 훅이 정확히 들어갔죠. 보통 선수들 같으면은 주먹을 강약을 조절하는데 생활체육인이다 보니까 네.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재현 선수 홍코노 UFC 국제체육관 일산점 소속 임재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